자, 안녕하십니까.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의 35번 흐름에 맞지 않은 문장 내신 대비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기, public speaking인데요. 요즘에 강연의 시대죠. 인터넷에 보면 TED, TED라 그래갖고 외국에서 막 강연자들이 막 설명해주는 그런 거. 그리고 애플이나 이런 거 다운받으면 아이튠스를 통해서도 수많은 강연 볼수 있고요. TV 보면 뭐 어쩌다 어른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강연이 엄청난 대세입니다. 근데 이 퍼블릭 스피킹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의 중심일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청중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어찌 보면 말하는 사람이 중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저 사람 잘난 척하러 나왔어. 저 사람 너무 잘한다고 남한테 으스대로 나온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좀더 중요한 거 Public speaking에 대해서 출발하겠습니다. Public speaking is audience-centered because speakers listen. Public speaking, 대중 앞에 말하기는 청중 중심입니다. 왜냐면 말하는 사람들이 listen to their audience during speeches. 말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청중들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요거는 청중 중심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during을 전치사로 체크를 할 거고요. 칠판에 좀 적어 보면 여러분 같이 좀 공부를 해볼게요. 칠판에 전치사 듀어링은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뜻인데요. 이 듀어링이라는 녀석과 함께 나오는 게 바로 while이라는 접속사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뭐하는 동안에 공통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때는 품사가 전치사 P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while 이 녀석은 접속사가 됩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전치사라 하는 것은 preposition 앞에 위치한 말이란 뜻이에요. 앞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단순한 명사 같은 것, 특히 시간의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while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좀더 심화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는데 동사에 ing나 ed만 이렇게 나와서 접속사 다음에 분사 구문의 형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요 정도 잘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파란색만 신경 쓰세요. 전치사 다음에 누가 나온다? 명사. 접속사 while 다음에 누가 나온다? 주어 동사. 이렇게만 보시고 우리 학교가 좀 어려워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요거까지도 한번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during speeches, 즉 말하는 동안에란 뜻으로 해석이 됐죠. 말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가 스피치를 하는 동안 청중들의 반응에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청중 중심이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They monitor. 그들은 모니터합니다. Audience feedback, the verbal, non-verbal signals. 청중들의 반응은 실제로 스피커에게 주는 것인데, 요게 죄송해요. 언어적일 수도 있고, non-verbal, 비언어적일 수도 있어요. 언어적인 건 뭐냐면, 말로 하는 거죠. 와, 좋다. non-verbal 뭐냐면, 이렇게 자는 거예요. 민방위 이런 데 가봐. 예비군 이런 데 가면 다들 자고 있다고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죠? 재미없다. 그만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훈화 말씀은 여러분, 첫째,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아요. 교장 선생님. 이게 아니라, 언제 끝나? 약간 이렇잖아요. 그런 게 바로 비언어적, 언어적 시그널들.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줄 친 녀석하고요. 이렇게 밑줄 친 녀석도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피드백이란 단어와 the non-verbal 사이에는 콤마가 나와 있죠. 요 콤마를 바로 동격의 콤마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시그널하고요. 피드백하고 verbal, non-verbal signal 이두 가지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는 얘기죠. 시그널과 여기 나와 있는 관계사 사이에는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칠판을 좀 올려놓을 볼게요. 민트색으로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앞에 있는 시그널을 꾸며주는 건데 지금 여기 자리에 관계대명사나 대시나 위치,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은 많이 들어봤어요. 주격보다는 소유격보다는 목적격은 생략 가능한데 그러려면 뒷문장에 목적어가 하나 없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해석해 봅시다. 청중이 화자에게 준다입니다. 그럼 무엇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왜냐면 청중이 스피커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자동 뭐 컴퓨터 스피커 주는 거겠어? 아니겠지?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준다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 목적격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목적어로 언어적 비언어적 시그널을 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청중에게. 아, 노노노. 미안해요. 화자에게, 스피커, 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점으로 잘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잘 이해가 안 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얘기는 관계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질문을 하시거나 혼자 공부를 하고 꼭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 동격의 콤마 그리고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까지 말씀드렸어요. 다음 질문 아래쪽으로 계속하겠습니다. Audience feedback은 종종 indicates 알려줍니다. 뭘 알려주느냐? Whether listener understand, have seen 일단 이 사람들이 이해했는지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이 세 가지 and 병렬로 동사 1번, 2번, 3번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이해했는가? 그리고 관심이 있어졌는가? 그리고 말한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사실 그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재미없는 이유 뭔지 알아요? 별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안 하지. 이렇게 꼰대인 거죠. 그죠? 상대방이 거기에 관심 있게 얘기하려면 좀 재밌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도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is feedback, 이런 피드백은 assist the speaker in many ways, 여러 방식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의 위치를 잘 파악해 두세요. 노란색 체크. 시험 문제를 여러 개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짧은 글은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 낼 수도 있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순서 추론이나 문장 삽입의 근거로 잡아보시고 넘어가죠. 일단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등장했어요. 다음으로 갑니다. It helps the speaker know when to slow down. 그것, 방금 알려줬던 이러한 피드백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렇게 this feedback을 넘겨놓고서 이 문장의 위치를 물어봐라. 그러면 이것이라는 단어 덕분에 정답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It helps the speaker know. help는 사역동사, 준사역동사니까 know라는 동사까지 연결되고 밑줄치는 when to slow down, explain, even tell the audience 이 세 가지를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도식화시키는 부분을 한번 화면으로, 칠판으로 좀 볼 테니까요. 같이 따라오세요. help라는 동사가 s가 붙어서 주어랑 일치가 돼 있죠. 그리고 help는 준사역동사로 사역이라는 것이 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목적어를 도와주는데 to 부정사가 아니라 이 동사원형 하도록, 그래서 둘의 관계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보호 하도록 도와주다 라는 개념의 동사, 이런 동사를 우리는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1차 설명이고, 이 know라는 동사가 기본으로 타동사인데 타동사는 무엇을 궁금한지 궁금한 형태의 동사인 거죠. 근데 여기 뒤에 세 가지의 접속사로 출발하고 있는 동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When to slow down, 언제 느리게 갈지, 콤마 찍고 그 다음에 explain, 그 다음에 콤마 찍고 or 적은 다음에 tell, 요 세 가지가 병렬화 되어져 있죠. 병렬은 여기 나와 있는 slow down하고 explain, tell 요 세 가지 단어로 볼 수 있는데,
영어에서 이렇게 접속사와 투부정사가 나오면 언제 뭐뭐 해야 할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느리게 해야 할지, 언제 설명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세 가지의 병렬 구조를 제가 파란색으로 이쪽에는 적어놨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쭉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프로 만들어 드렸죠. 그림으로. 칠판에 적었으니까 각각의 특징들로 쭉쭉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공부를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내가 막 강연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아 느리게 해야 되는구나. 뭐 못 알아들어. 뭐 필기를 못해. 아 느리게 하는구나. 그 다음 explain something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 앞에 있는 사람 되게 기분 나빠하게 하고 있어. 내가 예시를 딱 들었는데 뭐 뚱뚱이가 막 근데 앞에 뚱뚱이들이 막 50명이 앉아있는 거로 뚱뚱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피드백이지. 그 다음 세 번째는 tell 알려주는데 tell이란 동사 여기 칠판에도 적었지만 tell이란 동사 갖고 있는 특징 뭐예요? 뒤에 io와 do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에게 뒤에 있는 것을 알려주다라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장에 tell 다음에 이쪽 칠판 돌아오시면 the audience 아래쪽에 있어요. 청중이 바로 io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가 돼요. 그러면 청중에게 대절을 알려줘야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절은 너무 기니까 요거를 노란색으로 밑줄을 쭉 쳐보면 이만큼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 그녀가 will return to an issue in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t the close of the speech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말하는 거에 맨 마지막에 걸쳐서 question and answer session 질의응답 시간에 그 이슈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언제 그런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끔 도와준다가 되시는 거죠. 한마디로 강연회나 이 스피치를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너무 질문이 많아. 그럼 그때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피드백이 어떤 사람이 딱 질문을 했는데 주변에서 왜 저런 질문을 해? 막 이랬어. 그러면 왠지 그거 하면 얘기가 막 산으로 갈 것 같아. 그럼 아, 좀 이따가 제가 질의응답 시간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든지 그 사람한테 아, 요 얘기는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언급하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사람 쪽팔리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강으로 찍고 있으면 가끔은 저는 혼자 찍고 아니면 학생들하고 찍거든요. 근데 혼자 찍으면 언제 질의응답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청중이 있을 경우는 피드백이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udience feedback은 assist the speaker in creating a respected connection 동사로 assist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냐면 speaker in creating 청중들과의 respectful 아주 존중해주는 커넥션을 창출함으로써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적혀있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respectful인데요. 이 단어랑 좀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아래다가 이거 많이 아는 단어 respect는 동사로 존중하다는 거니까요. 형용사로 존중해주는 이런 당연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respect에다가 respective라고 tive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를 붙이게 되잖아요. 그럼 형용사로 각각의란 뜻으로 바뀌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respectively 그러면 영어의 each, EACH처럼 각각이라는 개념이니까 요 녀석이 나와서는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게 외우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는 형태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respect만 보면 respect이야 라고 해서 잘못 골라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철자는 비슷하게 생겼어도 뜻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35번 우리 흐름에 맞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 내신 대비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하시고요.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